저는 두단이가 크긴 커요. 1순위이긴 해요. 전 두단이. 전 두단이. 양물고 두단이. 알았어. 그러면 자 잠깐만 명단만 넘겨봐. 사장이를 좀 약간 내가 데리고 가고 싶네요. 좀 힘들 것 같은데. 왜지? 너 그 성태형 팀으로 가면 우승할 수 있겠어? 로란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초발려놓고서 팀 차이라고 하고 앉아있네. 지금 제일 가성비 좋은 선생님들 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. 조경훈이 개깡패네 진짜로. 이 새끼 왜 내 거 보고 있냐? 애매하게 씨발 다 데리고 가지 말고 빨리 정해봐. 남은 거 빨리빨리 데리고 가게. 또 몇 시간 동안 애매하게 다 잡고 있지 말고 빨리 데리고 가. 2티어 빨리빨리 모으게. 뭔 개소리야 씨발. 내가 어떻게 1티어들을 다 데리고 가. 알았어. 그러면 자 잠깐만 명단만 넘겨봐. 나는 이제 좀 약간 같은 팀 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은 있긴 하지. 뭐 원디 같은 경우는 제동님이랑 같이 하고 싶고 경훈이랑도 같이 하고 있다. 싶고 너 서포트 무조건 듀단 데리고 갈 거지? 일단 형님들 일단 조경훈 나가리에요 이 둥신 새끼. 나가리 명단 조경훈. 아니 또. 누군 나가리 명단이야. 어? 일단은 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단위를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. 아 높으니까 그렇지. 아 그건 맞지. 그건 맞지. 네, 맞잖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아 제동님. 아 제동님 어서오세요. 아, 네. 저는 두 단위가 어쨌든 저 제가 이번 멸망전에 참가하면서 제일 크긴 커요. 1순위이긴 해요. 근데 이제 두 단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팀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. 두단이가 뭐 선택할 일이지만 전 두단이를 제 1 사람으로 원하고 있어요. 전 두단이. 전 두단이. 양물고 두단이. 아! 아 쓰면은 아씨 쓰면은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. 일어났습니다. 형 이 그 뭐냐 형 일단은 그 자 들어봐. 일단 사장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중에 탑이잖아. 사장이를 좀 약간 내가 데리고 가고 싶네요.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. 왜지? 방금 통화했는데 걔 스크림 하면 안 될 거야? 아니 나가는데 우리는 스크림 없이 그냥 아 형 아 형도 나올 거야? 배그 팀으로 나오는구나. 아 일단 나랑 사장인데 어 모르겠다. 파이 파이도 연락 오던데 파이 데리고 와라 걔. 아니 아니야 난 서포트 구단이 있어. 어. 야 봉준아 사장이 플레야. 맞아? 저 새끼 쓰레기 카드야. 야 저 새끼 성태팀 가라 그래. 성태팀 그냥 개쳐 바르게. 야 사장이가 골드일 때 존나 가성비가 좋았는데 플레라니까. 그런가? 너 만약에 사장이 탑 쓰지 그럼 미드나 이런 데 플레 못 넣는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. 근데 넌 뭔데 계속 옆에서 깐지라는 거냐 이 쪽집을 아픈 새끼야. 플레를 탑했으면 동료 말이야. 아니 이 깐지가 아니고 아니 잘 생각하라고. 네 형님 너 저기 그 뭐냐 심성태 팀으로 확정이 된 거냐? 아, 뭘 롤멤버자에 확정이 어디 있습니까? 와, 다이아 카드 레네톤 100% 뭐 케일 뭐 모데카. 와, 이거 뭐 진짜 없죠 형님. 와, 이게 탑에서는 그냥 네가 그냥 최강자네 그냥 우승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? 아, 저는 나가면 무조건 우승해야죠 형님. 맞지. 너 그 성태형 팀으로 가면 우승할 수 있겠어? 성태형으로 팀으로 나가면 그건 즐기러 나가는 거죠. 그건. 맞지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 오는 게 좀 어때? 약간 식스맨 체제 어떻습니까 저를? 아, 아 보험으로 좀 넣어달라? 예예예. 아 너무 좋지. 확정이 아니라 형님 그 예예. 보험에 그러면 넣어둘게. 경훈이 뺏겼다. 몇 시야 마토야 그게? 어? 근데 민규 팀 재밌긴 하겠는데 토마토는 욕 먹고 장비 유방 때리겠는데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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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태자가 아니고 실력이지. 내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했으면 좋겠어 애들이. 아니 무조건이야. 나 다이아 무조건 찍어 이거. 어 봉준이 형. 민규야 근데 너 다이아 찍어? 아 나 다이아 찍지. 아니 그러면 다이아 찍으면 여기 지상전은 못 나오는 거야? 다이아 찍으면 못 나가. 아니 근데 찍어 안 찍어?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? 네 선택에 따라서 다르잖아. 난 찍을 거야. 아니 솔직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. 찍을 수 있어 못 찍어? 그니까 안 찍으면 둘 다 나갈 수 있긴 한데 안 찍고 이거 나가고 찍고 천상에 나가고 막 할 수 있는데 근데 찍을걸? 민규야 전년 존나 개쓰레기년인 게 뭔지 알아? 나 그때 로란지 두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? 근데도 쳐져놓고서 졌단 얘기를 쳐하고 앉아있네. 어? 아니 오빠 제 오빠보다 와 진짜 개역겹네 진짜로. 로란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쳐발려놓고서 팀 차이라고 하고 앉아있네. 야 경민아 미안한데 너는 좀 가줄래? 유단이는 내 직원이고 난 사장이야. 보자고. 이걸 나주님 다섯 개 굴 동미로. 아 이게 좀 약간 그 멸망전 공지가 떴더라고. 아 그니까 자고 일어났는데
깜짝 놀랐어요. 이게 무시다냐. 아 근데 이제 나랑 이제 했을 때 좀 굉장히 좀 힘들었었잖아. 페이스 체크를 안 하고 와드 받고 뺀 거야. 그게 진짜 오히려 심적 기다리고 안 돼. 이거 심적 기다리고 약간 위험한데요. 왜냐면 지금 레오나 애시공이 둘 다 없어요. 나. 너 너냐 김범준. 이거 안 해줘. 이거 안 해줘. 너 너냐 김범준. 이러면 망했어요. 아 나는 이제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너가 내 팀 안 하고 뭐 다른 팀 간다 해도 나는 괜찮긴 하거든. 그러니까 네가 그냥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. 제가 다른 팀 가도 괜찮은데 여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빠? 아니 근데 너 딴 팀 가도 상관없어. 왜냐면 너가 이제 다른 팀 가면은 이제 행복한 이제 롤을 할 수 있으니까. 아 그러니까 제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놔줄 수 있다 이건가요? 아 그치 너가 행복하면은 너가 이제 다른 팀 가도 상관없어 진짜로. 삐질 것 같은데. 아 1도 안 삐져 진짜. 근데 그동안 오빠 롤 정글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오빠? 아니 안 늘었어. 응? 단 1도요? 그래도 오빠 티어쯤 올라갔잖아요. 그거 챌린저 버스 탔어. 아 너가 다른 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 왜 그래요 봉준 오빠. 아니야. 들어보니까 네. 다른 팀들이 이제 상체가 너무 많이 세서 일단 정글 자체가 이제 나니까 안 될 것 같네. 아, 네가 다른 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멤버, 그러니까 팀을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면 오더가 되는 사람이 있냐? 오더 없냐? 되는 사람 한 명 있을 거야. 무조건 껴야지. 우리가 오더가 없으니까. 있어요. 아니, 두다나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, 우승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. 맞네. 최고의 무기가 있었네, 봉준 오빠한테. 그래! 그게 맞지. 진짜 차가 있었네. 그래! 봉준 오빠가 오더가 되는 미드를 일라 탈락하면 아무 쓸모 없는 대기업이죠. 가는 걸로 할게요. 아 근데 두다나 네가 선택을 하는데 굳이 내 팀 올 필요는 없어. 저는 너가... 오빠 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. 그래 그럼 우리 팀으로 와. 대신 오더 되는 사람 구해주는 걸로. 아 오케이 두다나 알겠어. 미드는 오더 되는 영호. 영호가 맞지. 아 팀 바로 야구졌네. 이게 팀이지. 보여줄게.